그 오프닝 멘트를 보면요. 네. 사장님의 한마디, 빅뱅은 나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장님께서 저희를 가끔씩 이제 사물에 잘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들을 한번 또 이렇게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너희를.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 너네 형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 한 통 보내면 할 수 있어. 성대모사를 봤던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너희를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태양이 하고 먼저 대성이. 너희는 굉장히 좀 뿌리가 굵고 제때 물만 주면 정말 잘 자라는 나무인 것 같아. 그래서 저와 대성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비. 타비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해. 나무 모양이. 네. 근데 그대로 너무 멋있는 나무야. 의미 있어요. 맞네. 타평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이제 그다음에 지용이. 지용이 너는 굉장히 너무 화려한 나무야. 나무여서 내가 가끔씩 이제 정리만 해주면 정말 더 멋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승리가 나머지. 승리하게 된다. 승리 너는 장가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야, 너는 정원사가 옆에서 항시 대기를 해야 돼. 계속해서 장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무.